고민족의 시작. 자, 열려있는 아파트 방화문을 닫아놓으면 다시 열어놓고, 닫아놓으면 또 열어놓고, 옆집 이웃과 때아닌 이 방화문 눈치 싸움 중이라면서 누가 맞는 건지 판단해달라 사연이 들어왔습니다. 들어보시죠. 혹시 이런 것도 제보가 되나요? 아유, 아파트 비상구 방화문을 계속 열어놓는 옆집 이웃 때문에 아 미치겠어요. 제가 알기로 이 아파트 방화문 열어놓으면 아 과태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 실제 제가 사는 아파트 방화문에 문을 닫아놓으라 안내문 붙어 있습니다. 아이 그런데 누가 자꾸 이걸 열어놔요. 어떤 분들은 야 뭐 이런 걸로 제보하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고는 언제나 불시에 나는 거지 않습니까? 언제 화재가 날지도 모르는 거고 아 예방 차원에서 좀 닫아놓으면 좋겠는데 아 자꾸 제가 닫아놓은 거를 열어두는 거예요. 아 처음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저러나 택배기사님이 저러는가 싶었는데 말이죠. 알고 봤더니 범인은 옆집 여자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관리사무소랑 소방서에도 직접 민원을 넣었걸랑요. 벌금도 부과를 안 해요. 아이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기를 몇 번째. 아이 급기야 말발굽 대체용 돌까지 방화문에 받쳐놓고 아이 이런 협박성 공지문을 붙여놓더라고요. 문 닫힐 때 쿵소리가 집안에서도 들립니다. 스트레스 받으니까 돌 치우지 마세요. 칼부림 나기 전에. 이제까지 훔쳐간 도어 스토퍼 문김 방지 금액 천액 청구할 거임. 제발 돌 좀 그냥 둬. 아 빨강 파랑 글씨까지 강조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글을 저렇게 붙여놨는데요. 이 공지문도 공지문이지만 방화문을 열어놓는 걸로 제보자님이 한 소리 했더니 아이 술 먹고 새벽에 찾아와가지고 욕하고 막 문 쾅쾅 차고 그냥 문 앞에 쓰레기통까지 그냥 부셔놨더래.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저 종이만 그냥 똑 떼서 가버렸고 소방서에서도 아이 관리소에 잘 얘기하겠습니다라는 말뿐이더랍니다. 자 그러면서 방화문에 이 말발굽까지 설치해 열어놓는 걸 그냥 두고 보는 게 맞는 거냐?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. 자 일단 제가 찾아보니까 말이죠. 요즘은 연기나 불꽃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방화문이 있다고는 해요. 자 그런데 소방법에 따라서 방화문 폐쇄나 훼손 행위 이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게 원칙입니다. 자 그런데 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건지 의아한 부분이긴 한데 혹시 이 부분 시원하게 좀 설명해 주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안 계실까요? 저 잘 모르겠어요. 댓글로 조언과 의견 부탁드립니다. 자, 집단 지성의 힘 댓글 고고!